한빛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가 만나는 고난의 의미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 전에 일본 아오모리현에 큰 태풍이 불어서 사과밭의 사과가 10개 중 9개가 땅에 떨어지는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농부들은 떨어진 90%의 사과를 보며 낙담을 하고 있을 때한 농부는 떨어지지 않는 10%의 사과를 어떻게 팔 것인가를 생각했는데 이 농부는 국립 끝에 강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라는 이름을 붙여서 대학 입시 합격 기원 선물로 팔았습니다. 이 농부의 합격사가 파면 대성공을 거두었고 오히려 태풍 피해를 거뜬히 이겨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매년 입시 시즌이 되면 일본 전역의 백화점에서 합격사과 주문이 쏟아져서 즐거운 비명을 지른다고 합니다. 이처럼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고난을 기회로 알고 슬기롭게 극복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하여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 되는 역설적인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고난의 리듬을 통해서 그 역사의 줄기가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가 어떤 찬송을 부를 때 매절마다 후렴을 부르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는 고비고비마다 고난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백성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면 그 삶은 복받은 삶이고, 그러면 그 삶은 만사형통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지켜주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어느 나라의 백성보다 더 많이 고통을 받고 더 많은 고난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고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역설적이지만 고난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방편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로마서 2장에서는 성도들을 마음의 할례를 행한 이면적인 유대인이라는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성도는 오늘을 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성도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을 만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고난을 만나는 것과 똑같은 것이며 또 성도가 만나는 고난은 하나님이 지켜주신 또 다른 방편이며 성도가 만나는 고난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도가 만나는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30년간을 살았습니다. 인간 역사에서 430년은 아주 긴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430년 동안 당시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애굽의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어 애굽 사람처럼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1945년 해방을 맞은 지 7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우리의 생활과 문화에 깊이 뿌리박힌 일제 문화의 잔재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겨우 36년간의 식민지 생활이었습니다. 미국에 와서 이민 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자녀들과 우리 사이의 랭귀지 배열이요. 영어로 말하는 자녀들과 한국말만 고집하는 우리 부모들 사이의 소통 문제가 아닙니까? 겨우 한 세대가 지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산 430년은 그와는 비교되지 않은 긴 기간이었고, 70여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만 명이 넘도록 낳고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살았으며, 그런 긴 세월이었습니다. 이럴 때 요셉을 모르는 왕조가 일어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번창이 국가적인 위기로 판단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의 국고성 공사의 노예로 삼았고, 심지어는 아들을 낳으면 자기 손으로 자기 아들을 죽여야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자기들이 애굽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 하는 자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들을 낳으면 내 손으로 죽여야 하는 고난 가운데 태어난 것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숨겨서 기를 수 있는 데까지 기르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물에 띄어 보내게 되었는데, 이때 나일강 하류에서 목욕을 하던 바로왕의 딸이 모세를 위해 자기 아들들로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당시에 최고로 발달한 애굽의 모든 학문과 또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군사, 천문, 지리 및 정치에 관한 교육을 다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는 모세가 노예로 일하고 있는 자기 동족을 찾아 나갔다가 자기 동족을 학대하는 애굽인을 때려죽이게 되고,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바로 궁중에서 도망을 하여 미디안 광야에 거하는 외로운 객이 됩니다. 그러나 모세가 당한 이 고난은 모세로 하여금 자기가 애굽인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임을 깨닫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며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와는 아주 다른 시대의 이야기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70년을 살게 되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권면대로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장사하며 농사를 지으며 자식들을 낳으며 바벨론 사람들처럼 잘 살았습니다. 만약에 이들에게 에스더에 나오는 민족적인 고난이 없었다면 저들은 완전하게 바벨론 제국에 이어 페르시아 제국의 국민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 페르시아 제국의 제2인자인 하만이 아무런 죄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한꺼번에 죽이려는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도 바벨론 포로에 잡혀와 그곳에 자리를 잡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죽게 되는 고난을 통해서, 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자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야기가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고 잘 알려진 에스더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또 독일 나치에게 600만이 학살당한 고난의 이야기 또한 그렇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는 독일에서뿐만 아니라 그가 점령한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이곳저곳에서 각기 그 나라 국민으로 동화되어 잘 살고 있는 유태인들을 샅샅이 찾아 가진 학대를 다하며 600만 명이나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서운 고난은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자각을 하게 되었고, 이 나라 저 나라에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국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2000여 년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만일 히틀러가 유럽 여러 나라에서 유태인을 모조리 찾아내어 그렇게 혹독하게 핍박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히틀러를 통한 아주 무서운 고난은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태인이라는 깨달음과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깨달음을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스라엘 백성같이 이유 없는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병고일 수도 있고, 이것이 사업의 실패일 수도 있으며, 이것이 가정의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지난주일에 살펴본 탕자가 돼지우리 옆에 앉아 굶어 죽어가는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오히려 성도로 하여금 성도로서의 깨달음을 주는 귀한 길이 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은 성도로 하여금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게 합니다. 개인도 단체도 교회도 성공하고 커지고 잘 되는 것은 축복이기도 하지만 대단히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 기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교회가 타락하고 병들게 된 시점이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시작한 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박해를 받으며 비록 지하무덤 카타콤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며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맹수들에게 순교의 풀을 흘릴 때는 진리가 살아서 생명력이 있고 교회가 순수하고 믿음의 능력이 있었지만 기독교가 국교화되고 공인되어 제도화되었을 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고난의 유익입니다. 교회의 힘이 가장 강했고 교회가 타락한 때를 꼽으라고 얘기하면 역시 중세입니다. 그때 로마 천주교회는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 왕도 임명하고 갈아치우리만큼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5세기를 일명 르네상스 교황 시대라고 부르는데 지금도 천주교회가 교회 역사에서 지워버리고 싶어 할 정도로 부패한 교황들이 줄을 잇던 시대였습니다. 예를 들면 1492년 추기경단에 돈을 뿌려 교황이 된 알렉산더 6세는 여러 명의 정부를 거느렸고 정부들 사이에 태어난 사생아만 최소 7명에 이르렀으며 심지어 교황청 부근에 수도사들을 위한 공창지역을 만들라고 지시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런 타락의 극치는 면죄부 판매였습니다. 교황 레오 10세는 로마의 센 피에트로 대성당을 리모델링할 막대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는 타고난 영리함으로 비책을 썼는데 그게 바로 면죄부였고 레오 10세는 독일의 대주교 태체를 시켜서 교인들에게 엄청난 양의 면죄부를 팔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 후면에는 더 지저분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레오 10세는 교황이 되기 위하여 많은 빚을 지고 있었는데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고 또 당시 사제들은 공공연히 정부를 두었고 그 사이에서 사생아들이 태어났는데 사제들이 일하는 교회까지 찾아와서 곤욕을 치렀다고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 지역에 모여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자금을 위해 면죄부를 팔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주교 태첼은 순진한 영혼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죽은 친척들과 친구들이 여러분을 향해 애원하며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무서운 고통 중에 빠져 있는데 당신들은 적은 돈으로 우리들을 건져낼 수 있지 않소. 여러분들은 저들을 건져내기를 원치 않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애원하며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동전이 여러분의 부모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동전이 헌금 계속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그들의 영혼이 연옥에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당시 면죄부의 가격은 신분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평민들은 면죄부 한 장당 4분의 1 플로린을 내야 했는데 당시 한 플로린은 지금 화폐 가치로 따지면 40만 원가량이었으니 면죄부 한 장당 10만 원 꼴인 셈이며 당시 이 돈이면 허름한 집 6개월치 월세요. 송아지 3마리 값으로 평민들에게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아마 무전유죄라는 말이 이때부터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은 성도 개인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성도가 세상적으로 성공할 때 믿음에서 넘어질 가능성이 가장 많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솔로몬도 성공할 때 타락하였고 넘어졌습니다. 오늘 현대교회와 오늘 신앙생활하는 많은 성도의 문제는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현대교회는 신앙의 위기를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참으로 무섭고 두렵고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고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바라는 축복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고난 없이 모든 일에 성공하고 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더욱 간절한 바람은 여러분이 고난 없이 성공하면서도 믿음을 잘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고난 없이 성공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중세교회 때 로마 천주교회가 큰 권세를 가지고 타락의 길을 가지고 있을 때 일어서는 안 된다는 자각을 가진 사람이 모여서 시작한 것이 바로 수도원 운동입니다. 이들은 수도원을 중심으로 근면, 청결, 극기, 기도 그리고 성경 연구에 힘을 썼습니다. 이런 수도원 운동은 타락한 교회와 타락한 신앙에서 스스로를 지키려고 스스로 고난을 선택한 운동으로 오늘날까지 로마 천주교의 신학과 신앙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가정과 직장을 버리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수도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도사의 심령으로 돌아가서 나 자신을 나 스스로를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에 쳐서 복종시키며 그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레드라인, 최후의 선을 내 생활이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내야만 합니다. 이 신앙을 지키는 최후의 선이 바로 성수주일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모든 신앙이 무너집니다. 또한 우리가 사람에 대하여 신앙을 지키는 최후의 선은 미워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내 신앙이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물질에 대하여 신앙을 지키는 최후의 선은 온전한 십일조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성도가 많은 물질을 가지고도 괴로워하는 물질의 노예가 됩니다. 우리가 사회에 대해 신앙을 지키는 최후의 선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정직입니다. 이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오늘날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며 멸시를 받는 것입니다. 성수주일, 사랑, 십일조 생활, 정직한 생활. 이것은 내가 내 신앙의 생명으로 알고 억지로라도 지켜내야 하는 성공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교회도 개인도 성공과 승리한 뒤에 넘어질 큰 위험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 그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어먹고 세상과 동화하며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바로를 통해 바벨론을 통해 히틀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혹독하게 핍박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아도 우리는 애굽에서 잘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어버리게 될 큰 성공이란 위험을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나가면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 넘지 말아야 할 신앙의 레드라인, 신앙의 최우선을 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고난의 몽둥이를 드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몽둥이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어느 것보다도 더 엄할지 모릅니다. 그러기 전 우리가 먼저 정신 차려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성수주의해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온전한 십일조를 해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사랑해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정직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고난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몰아냅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또 다른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들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권념하신 것처럼 성도는 고난 중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삶 호렙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만나게 되자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기도의 자리를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기억하게 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성도가 만나는 고난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재촉입니다. 성도는 고난 중에 이스라엘 백성같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니요. 성도는 고난 중에 특별히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약속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시게 하는 길이 된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늘 기도해야 하지만 특별히 어려움 중에 기도가 더 필요합니다. 성도는 어려울 때 특별히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하신 것 같이 성도가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권념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그러면 먼저 그 고난을 통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요 당신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고난은 당신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죄로부터 떠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손을 쓰시기 전에 먼저 말씀에 바로 서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성수주의를 해야 합니다. 먼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온전한 십일조 생활을 해야 합니다. 먼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사랑해야 합니다. 먼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정직해야 합니다.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눈물을 보시고 당신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오히려 당신이 당하는 고난을 통하여 당신으로 하여금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